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공사 김종우입니다. 오늘 대리직 필기 합격자 면접 특강이 있다고 합니다. 노량진에서. 와. 강사 소개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가려고 합니다. 다행히, 제가 수업하는데 바로 옆에요. 저하고 함께 가시죠. 네, 저희 집에서 노량진까지 한 35분 걸리거든요. 뭐 금방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머리도 이게 세팅해가지고 사모님께서 오늘 쉬시는 날이라 머리 세팅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머리 어떤가요? 잘 올라갔나요? 아, 머리 엄청. 아, 좀 설렙니다, 여러분. 인강으로만 이제 만나 뵙던 분 실제로 보니까 많이 설레네요. 빨리 가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우파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엘비스, 보시아바. 네, 이상통. 네. 3층. 아, 콜라. 오자마자 콜라. 캐릭터를 정확하게 알고 있네. 네, 남성분들 한국자분들. 네, 유선생님 얘기할 때 여기 대기 중입니다. 남성분들 얘기도 됩니다. 한국 사는 강사님들이 다양하잖아요. 또 특히나 이제 뭐 유명한 일타 강사님들도 워낙 많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수강 그 조사를 했는데 도깨 한국사 듣고 수강하신 합격하신 분들 290분 가량 됩니다. 하우파 손 들어보세요. 하우파. 깜짝 놀랐어요. 박수 쳐보세요 한번. 하우파. 아. 예. 아, 제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될 것 같아. 자, 우리 하우파 대장, 예, 김용호 강사님.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원래 여기가 노량진 일타 학원이 하는 강의지예요. 노량진 제일 큰 강의지거든요. 이게. 제가 강의할 때, 처음 강의할 때 여기서 강의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우리 유 선생님 때문에 다행히 여기에 자리에 이렇게 마이크를 쓰게 됐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인강에서만 만나뵙다 이렇게 만나뵈니까 너무 기분 좋고 꼭 합격해서 최종 합격한 다음 제 거 도끼티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아, 어떤 분 이름이 있더라. 어제 모 학원 그 대표로 만났는데 내가 이거 합격생도 준다니까 그분이 그래요. 가져가요 사람들이? 아, 나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나 오늘 노란진 이거 입고 돌아다녔는데. 아, 정말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고 꼭 여러분 최종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고생해서 좋은 결과 이루어서 이건 노량진에서도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고 이전에는 유상통만 해왔던 것이고 이렇게 많은 한 시험에 많은 합격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합격을 같이 일궈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이제 쉬는 시간 가질 건데 마지막 인사는 우리 김종우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못 하신 게 있다고 꼭 해야 된다고 하셔서. 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긴장해서 한마디 못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이 있으면 제가 하우 한번 외치고 싶었는데 아, 그거 못 했습니다. 제 트레이드마크 하우 우리 한번 두 번 연달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우. 아예 안 맞았어. 다시 한 번만 딱 맞춰서 하우 이렇게요. 다시 하나 둘 셋 하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최종 합격하셔가지고 여러분 또 만나뵙으면 좋겠네요. 그 스터디 할 때 아마 만나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만나면 우리 반갑게 하오 해요. 알았죠?
사업합니다.